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버브입니다. 네. 계속해서 하드웨어 리버브를 하고 있는데 재밌어요. 뭐 일단은 가격도 괜찮고 뭐 소리 퀄리티도 좋았고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다루기에 딱히 네. 어려움 없는 아주 좋은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리버브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좀 개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다른 모델에 한번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그러네요. 싶어서 연속으로 바로 하드웨어 리버브를 준비해봤는데 이번에는 좀 빈티지적인 성향이 그러네요. 강한 디지털 빈티지 리버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DVR-250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양한 나머지 기능들까지 그러네요. 가지고 있어요. 딜레이, 페이저, 그리고 코러스, 에코 그 다음에 저거 뭘까요? SPC 저거 확인 좀 해볼게요. 스페이스 에코도 아닐 거고 네, SPC는 아주 사이트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잘 나와요. 스페이스. 네, 그렇습니다. 어, 스페이스까지 아주 맞았네요. 긴, 네, 정말 맞았네요. 굉장히 긴 뭐 DK랑 이런 것까지 아~ 할 수 있는 스페이스까지. 우주. 정말 다양한 것들이 기능으로 추가가 되어 있는 DVR-250 빈티지 리버브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99.99였잖아요. 얘는 299.99달러예요. 어, 확실히 올라 한 3배 정도. 33만 원 정도. 네, 한 30. 근데 네, 이제 이거는 20만 원 넘었기 때문에 관세를 무실게 될 거고요. 네. 한 뭐 한 40만 원대 네.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네.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가격대가 좀 있는 네. 이제 그런 하드웨어 리버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사운드 위주로 많이 그쵸? 모니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애초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로 그런 그 리버브에 관련된 그 노브들이 보였었잖아요. 뭐 하이 컬러, 그렇죠. 뭐 로우 컬러, 뭐 무슨 뭐 DK가 어쩌고, 뭐 이 프리딜레이가 어쩌고 이런 것들이 바로 노브로 그냥 하드웨어로 볼 수가 있었는데 이거 딱 보면은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죠. 일단 약간 뭐 얘가 뭐 일단 여러분 보죠 이게 뭐지? 그렇죠. 이게 뭐야?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노브가 완전 아날로그 노브예요. 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만지는 재미가 있죠. 만지는 재미. 이런 거 아니야? 뽀뽀뽀뽀뽀 모스부 아니야 모스부? 야 이거 약간 진짜 무슨 그 타자기 같은 느낌도 살짝 나고요.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외관을 갖고 있어요. 뭐 외관을 따로 이거는 볼 필요가 없으니 네. 이거는 패스할게요. 지난 시간에도 사실 네. 딱히 의미가 없었거든요. 네네네네. 네 이게 다입니다. 이게 네.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냥 파라미터들 그냥 앞쪽에 있고요. 그냥 이게 다예요. 다예요. 네 크기는 아 크기 네. 한번 이 정도 이게 노트 9입니다. 이 정도 크기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홈페이지 상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홈페이지 TC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 이렇게 DVR-250DT 여기 떠 있네요. 네. 디지털 빈티지 리버브 인스파이어링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네 굉장히 정말 영감을 주는 그런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있죠. 네 이렇게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핑거칩 테크 그렇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지는 테크놀로지다. 지금, 네. 여기에서 지금 자랑할 만한 뭔가 그렇습니다. 사진까지 걸어가지고 네 좋네요. 네. 확실히 근데 요거 자체가 좀 아이덴티티긴 해요. 되게 진짜 네, 맞아, 만지는 재미가 있긴 합니다. 네. 네 하이엔드 프로세싱 되어 있고요. 역시 레코드 레디 프리셋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뭐 굉장히 퀄리티 좋은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은 사운드 샘플 각 사운드가 드라이, 웻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드라이 들으면 원소스 들으실 수 있고 웻 들으면 거기에 그렇죠. 얹어진 사운드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여기 궁금하시면 들어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네 세팅 값이 그 뭐 다채롭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 정도 퀄리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다가 DVR 요영 네 이렇게 막 검색해 볼게요. 바로 이렇게 뜨죠. 네. 네 이렇게 딱 뜹니다. 250DT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 다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매뉴얼 다운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보실 됩니다. 수가 있죠. DVR-250 인스톨러 네. 인스톨러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네. 식으로 떠요. 네, 굳이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쉬워요. 뭐
딱히 뭐 하실 거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깔면 돼요. 네. 깔 때 처음에 그 VST 2.4랑 3.0이랑 AAX 폼에 세 개 다 깔으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필요 없는 거 비활성화 시키시고 네. 3.0만 깔아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매뉴얼 딱 보면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FX 채널을 그렇죠. 버스로 하나 만들어 놓고 들어갈게요. FX 채널. 자, 이것도 우리가 미리 다운을 받아 놨기 때문에 여기 DVR20이 있죠. 해서 add 해주면 오, 바로 불이 들어왔습니다. 약간 확실히 다르네요. 네, 달라요. 네. 지금 보면 여기에 레벨이 있고요. 이거 인풋이랑 아웃풋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세팅해주시면 그렇죠. 돼요. 만땅으로 무조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빈티지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빈티지 패널을 보시면 이제 하이컷이 11kHz 그리고 Q스케일이라는 게 있고 인풋 네, 인풋 트랜스, 그 다음에 트림 로우 프리퀀시, 그리고 로우 레졸루션, 요렇게 되어 확실히 있습니다. 확실히 좀 더 디테일해졌네요. 요게 이제 빈티지, 요게 뭐냐면은 어떤 뭐 디테일을 잡는다라기보다 정체성을 부여하는 공간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빈티지한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이컷을 해주면은 그렇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로우의 사운드가 남는 게 훨씬 더 자연계에 가까운 리버브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시간에 쭉 설명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뭐, 로우를 좀 다루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사운드를 조금 더 빈티지 지향으로 만들어줄 그렇습니다.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요 빈티지 요 단에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버 스테이터스를 찾아보면은 이제 레버 스테이터스가 뭐냐? 지금 이 레버가 각각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여기서 나타내주는 겁니다. 네. 지금 디케이, 로우 디케이, 그 다음에 하이 디케이, 프리딜레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식으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뭔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레버 스테이터스는 여기에 따라 바뀌겠죠. 예를 들면 지금 리버브잖아요. 근데 이걸 딜레이로 바꾸면 스테이터스가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바뀌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지금 에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뭐 피드백이랑 프리딜레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 스페이스 가면은 이제 프리딜레이밖에 없게 되는 노브가 그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바꿔 주실 수 있는 그런 세팅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레버 스테이터스가 여기 4개잖아요. 근데 4개 너무 적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있을까? 약간 멀티 이펙터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셋 버튼 눌러 주시면은 총 7개의 노브 구성인 거죠. 그러네요. 셋 버튼 이제 네, 옆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케이, 로우 디케이, 하이 디케이, 프리 딜레이, 그다음에 리버브 믹스, 모듈레이션, 네, 아웃 셀렉트까지 네, 전부 다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하네요. 그다음에 여기 믹스량 보면은 각각 어느 정도 믹스량인지 나와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역시나 100으로 되어 있어야지. 지금 방금 믹스를 이렇게 만졌을 때 저기 왔다 갔다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믹스. 네, 이런 식으로 믹스량을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리버브 믹스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 그 공간이죠. 자,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이렇게 선택하면 이제 모듈레이션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 셀렉트, 아웃을 어디로 내보낼 것인가. 그 다음에 다시 셋업 빼갖고 원래 걸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디케이 양을 조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를 기준으로 위로 올라가면 좀 큰 느낌이 들고요. 밑으로 가면은 그렇죠. 좀 작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런 식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네 연동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로우 디케이랑 하이 디케이를 나눠가지고 따로 해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 네. 네 이렇게 셋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프리딜레이. 프리딜레이 역시 밀리세컨 단위로 조정을 해주실 그렇습니다. 수가 있습니다. 100밀리세컨까지 갔었던 그 뭔가 디지털로 조정할 수 있었던 거에 비해서 20, 40, 60 좀 투박하게 되어 그렇죠. 있네요. 네 그러면 바로 요 사운드 발라드 보컬로 지금 프리셋이 선택이 되어 네.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 어떤 사운드의 느낌을 주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는 네. 자 리버브에서 그 콘서트홀. 콘서트홀 그리고 지금 보면 콘서트홀 하면 리버브가 네, 이제 44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100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피아노에다가 한번 얹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아노에는 지금 네, 10, 마이너스 10 줬어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작업하시면서 귀로 잘 들으시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치값을 뭐 정확하게 뭐뭐 하실 필요는 없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콘서트 리버브 이걸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원래는 이거 드라이하게 들으면은 어떤 사운드인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뮤트하고 들어볼게요. 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진 이 거리를 요 드라이 그렇죠. 소스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전부 다 촉촉하게 한번 다 그렇죠. 적셔 보겠습니다. 피아노 살짝 네.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모니카. 아, 하모니카 줘야죠. 하모니카 많이 줘야죠. 네. 아이고. 네, 뭐 티나게 좀 팍팍 주겠습니다. 네,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에이지, 에이지에도. 어쿠스틱에도 좀 줘볼게요. 네. 아유. 아유. 바람이 날리며 굉장히 드라이하죠 지금. 네. 흩날리는 벚꽃피 아유. 울려 퍼지리 울려 퍼지네요. 울려 아주 리버브가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네네. 자, 그러면 앞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리버브만 잘 걸어도 그렇습니다. 적정량의 리버브가 여러분들의 곡을 훨씬 더 빛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리버브를 네. 막 일일이 다 들어보면서 이제 정말 이 사운드에 맞게 건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간에 지금 굉장히 드라이하게 들려서 이제 건조하게 들리던 게 그쵸. 이제 촉촉해졌죠 이러면서 이제 사운드를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샌드 리턴으로 샌드로 이렇게 보낸 것만 해도 이 정도의 그렇죠. 사운드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좀 종류별로 여러 개의 리버브 불러놓으시고 요거 하나 가지고 여러 개 불러하고 세팅하신 다음에 그렇죠. 이거 1번 이거 2번 이렇게 하고 세팅값 다르게 하고 필요한 리버브로 각각 그렇죠, 보내주셔도 그렇죠.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쪽에 이제 딜레이 뭐 페이저 코러스 에코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체크만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뭐 약간 지옥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만 따로따로 놓고 해보겠습니다. 네. 자, 피아노에다가 지금 리버브 걸려 있잖아요. 네. 여기다 딜레이로 바꿔볼게요. 자, 딜레이 이렇게 100으로 올려주시고요. 네. 네, 지금 보면은 시작했죠, 네, 딜레이가 시작됐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냐면 이 딜레이 같은 경우에 이거 설명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딜레이는 1번, 2번, 3번, 4번 값이 전부 다 다릅니다. 네네. 1, 2, 3, 4인데 1번에는 레프트에서 레프트로, 라이트에서 라이트로, 3번은 뭐 75% 뭐 레프트로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값을 다 일치시켜 놓으시면은 좀 큰 사운드로 들으실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요게 파인 튠이 가능해요. 여기 미리 세컨드 단위로 딜레이 타임을 정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200에다 해놨다. 그럼 이렇게 하면 200인 거고요. 205, 210, 215, 220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자 300으로 맞춰주고요. 2번도 역시 300으로 맞춰주고 3번도 역시 300으로 맞춰주고 4번도 역시 300으로 맞춰줬다. 이러면 이제 그 모든 소스들이 전부 다 같은 네, 딜레이 타임을 갖게 되면서 조금 티가 나겠죠? 네. 네, 여기서 샌드량을 쫙 올려가지고 리버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여러분 튀는 네. 거 들리시죠 소리? 그렇습니다. 단단단.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뭐 어떻게 각각의 노브들이 구성되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트 버튼 누르면 이렇게 세컨더리 파라미터로 오면서 그렇죠. 믹스량 조절해 주실 수 있고요. 탭 레벨, 탭 셀렉트 이런 것들 다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레버 낫 유즈드라고 되어 있는 건 아예 비활성화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페이저도 마찬가지. 자,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한 번씩 그냥 들어만 볼게요. 네. 소리 우는 거 들리시죠? 네, 페이저고요. 네. 그 다음에 코러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네. 위해서 그냥 러프하게 막 듣는 거예요. 에코 가볼게요. 네. 딜레이와 또 다른 감성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이스 가볼게요. 네, 스페이스 쭉 올려보겠습니다. 스페이스는 여기밖에 네. 활성화 안 됩니다. 디케이 값이 늘어나면서 저 멀리 있는 사운드를 그렇죠. 들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리버브 돌아오셔서 보통 네. 리버브 쓰게 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프리셋 체크를 해보면은요, 여기에 DVR 시스템 6000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에 뭐 크리스탈 홀 뭐 여러 가지 이런 나이스 보컬 막 이런 것도 있고요. 리버브 딜레이 페이저 각각 여기서부터 리버브에서부터 딜레이 그 다음에 페이저 코러스 에코 스페이스 각각 이 기능에 해당하는 애들이 전부 다 여기 쭈루룩 이렇게 늘어서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시그니처 프리셋 있고요. 네. 그래서 좀 더 기능이 많고 대신에 좀 디테일한 그런 그 숫자 개념에서의 뉴메리컬 설정은 기존에 있었던 우리 그 8210이 조금 더 쓰기가 더 편하지 않나. 네네네. 기능 자체가 좀 리버브에 많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이건 좀 다기능이죠. 네. 자, 크리스탈 홀로 해서 한번 또 모니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좋아요. 크리스탈 홀. 진짜 크리스탈 홀이네. 네. 그러면 이게 진짜 딱 바뀌어갈 때마다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이번에 다크박스 아주 그렇죠. 작으면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빈티지의 개념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이컷이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그렇죠. 굉장히 윗단을 다 날려낸다는 소리인데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어떤 게 더 빈티지한지 네. 빈티지 패널에서 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드라이해. 왜냐하면 박스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박스니까. 그다음에는 작겠죠. 또 뭔가 하나 땡기는 거. 나이스 보컬. 네, 나이스 보컬. 나이스 보컬 한번 얼마나 들어볼게. 나이스 할지. 네, 나이스한 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이런 아, 느낌. 진짜 보컬하지. 하이컷을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쨍한 느낌. 이 밑에만 남아 있죠? 그렇죠. 뭔 하이 올려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빈티지한 느낌을 조정해 주실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네, 클럽 한번 들어보세요. 클럽 EMT 네. 250 클럽. 클럽입니다. 클럽에서 부르는 벚꽃 엔딩. 요 정도 아, 요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모니터를 해봤고요. 일단 딜레이뿐만이 아니고 리버브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딜레이를 그렇죠. 포함해서 여러 가지 모듈레이션 계열의 그런 악기들을 다루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네. 디지털 빈티지 리버브 DVR 250 같이 보셨습니다. 자, 이게 하드웨어 리버브를 쓴다는 재미가 또 이런 네네네. 게 있네요. 그리고 특히 이 친구는 요거죠, 요거. 요겁니다. 요 재미 바로 요겁니다, 요 재미. 여러분. DVR 250의 최고의 네. 재미였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우리가 리버브 두 시간으로 연속으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또 하드웨어로 나온 딜레이 네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드웨어 딜레이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드톤이 조금 약간 연상되는 그런 디자인과 네, 좀 그런 느낌의 하드웨어 구성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또 리버브처럼 재미있게 다룰 수 있는지 그런 숫자만 즐비한 뭔가 되게 딱딱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는 인터페이스도 뭐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본만 알면 다루실 수 있다는 거 다음 시간 리버브 시간에 또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용하기 재밌었고 좀 더 기능이 많이 추가된 DVR 250이었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딜레이로 돌아오겠습니다.